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 대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둘째 날 D경기장에서 오늘 네 번째 경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백팩 플레이어즈 대 페르스마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부터 해설위원께서 또 바뀌셨습니다. 최현정 해설위원에서 높대 1차 지명 그리고 SK에서 은퇴한 우리 오수호 홈런 베이스볼 투수 코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수호입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화성구장, 이 드림파크 화성구장이 네. 화성에서도 좀 끝에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거리가 멀죠. 아, 근데 처음 와봤는데 아, 구장들이 인프라가 상당하죠? 네.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지금 이제 앞으로 세 경기 저랑 같이 중계를 하실 텐데 네. 사회인 야구를 좀 하셨잖아요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좀 신랄한 비판보다는 네. 격려로 사실은 최연정 해설위원은 전에 너무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수준을 자꾸 선출들하고 비교를 해서 네. 너무 좀 제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하셨는데 좀 가급적이면은 격려 위주로 네, 그렇게 응원차. 예, 네, 제가 위주로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64강 둘째 날 경기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게임 배택플레이어스 대 페르스마의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말씀의 오수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수호입니다. 네. 자, 이제 64강 비출부 64강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틀 동안 이어지는 동안 나름 강팀으로 평가받는 팀들이 올라갔고요. 네네. 뭐 물론 이제 그 의외의 팀들이 승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사실은 이 두 팀은 저도 잘 모르는 팀이에요. 두 팀 다. 그래서 어느 팀이 이길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오늘 양팀 오더를 아직 저희는 받아보진 못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실황 중계 그러니까 방송은 추후에 올라가더라도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 오더지 제출이 늦어지면 오더 발표를 이제 타선이나 이름을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오늘 페르소나의 선발 투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볼이 일단 뭐 사회인 하시는 분 치고는 볼이 빠른 것 같고 네. 일단 뭐 제구는 아직 그래도 사이드인데 네. 사이드신데 아직 좀 제구가 조금 안 좋은 거 같이 저는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수 이름이 이상훈이네요. 아 예 야생마
야생마죠. LG에 선택했던 야생마 이상우 선수와 이름이 동일하네요. 맞습니다. 아 볼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면 괜찮은 볼을 가지고 계신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제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힘이 없는 공을 구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배택의 선발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김 무슨 장가인가요? 김범군, 2번 타자 박민우, 3번 타자 유형진, 4번 타자 안영근, 5번 타자 박인철, 6번 타자 박봉균, 7번 타자 김범준, 8번 타자 김대현, 9번 타자 강태하 이상 9명으로 선발 오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초구 2개 빠졌고요. 자 페르소나의 수비치 불러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 이상훈, 포수 윤종찬, 1루수 정기민, 2루수 조성우, 홈루수 권민재, 유격수 오창환, 좌익수 이민규, 중견수 홍성욱, 우익수 배현빈 이상 9명으로 수비 선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소리 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훈 투수가 제구가 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1회 초라서 아직 몸이 덜 풀리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볼. 아우, 좋은 볼이네요. 슬라이더가 네. 아주 좋네요. 사인 하시는 분들 치고는 예. 엄청 좋습니다. 각도가 예. 상당하네요. 자, 두 볼 원 스트라이크. 펼쳤다는 판정. 스트라이크. 일단 초반에는 일단 자기 이제 리듬대로 이제 제구를 잡아가는 게 투수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자, 배택 선발 1번 타자 김범준인가요? 자, 1번 타자 역할은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야죠. 네, 다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다치면 안 되는데 투수도 일단 좀 그냥 직구를 아직 좀 더 처음에 구사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볼넷으로 출루하면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은 완전 만점 수행이죠. 만점이죠. 예, 투수리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간 배트기 1번 타자 김땡군 카운트자가 무슨 자인지 모르겠어요. 아 볼넷으로 출루하네요. 살짝 빠졌네요. 자 베이스 언 볼스. 지금 페르소나 선수들이 신분증 제출을 안 해서 저희도 지금 이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기록 이제 하성시 시장배 그 협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기록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뭐 저희만 중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록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자 2번 타자 박민우 선수 타석에 들어왔고요. 주자 1루 상황 공 빠졌지만 1루 주자 뛰지는 못했습니다. 아 박민우 NC 박민우랑 이름이 같네요. 맞습니다. 네. 아 수비 위치는 틀리네요. 우익수네요 박민우 네. 선수. 자 1구는 볼을 흘려 보냈고요. 이상은 투수 볼이 슬라이더. 아 제가 보기에는 직구보다 지금은 변화구로 아예 카운트를 잡고 네.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네.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초반에는 변화구로 잡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현재 아 공 빠졌어요. 공 빠지는 사이 1루 주자는 2루까지 3루 자 3루까지 가나요? 자 3루까지 안차 3루까지 일단 안착을 했고요. 자 견제가 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견제는 사회야구에서는 사실 견제로 네. 주자를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발 묶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투수 급격하게 흔들리겠어요. 공도 빠질 뻔했고요. 자
3볼까지 몰린 상황. 현재 하나가 빠지면서 무사 주자 1루 상황이 무사 주자 3루로 바뀌었고요. 자, 3볼 타자 박민우 투수 이성훈. 아, 볼넷을 또 내주고 마네요. 투수는 지금 상대주자나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냥 1점 좀 더 생각하고 병살 플레이를 이제 유도를 해야겠죠. 네. 그렇죠. 3루 주자는 그냥 점수를 준다고 네.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1회 초니까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유형진 선수. 자, 흔들리고 있는 이상훈 투수. 자, 1루 주자는 스타트를 걸겠죠. 아무래도 뛰겠죠. 네, 뛰겠죠. 역시 뜁니다. 자, 스트라이크 꽂아 넣고요. 볼은 좋았어요.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공들은 다 좋으세요. 이상훈 투수. 스트라이크는 정확히 꽂아주고. 네. 자, 일단 스코어링 포지션에 2루 3루에 주자를 내보낸 백택 플레이어스. 무사 주자 2, 3루. 3번 타자 유형진 선수. 투수 이상훈. 아, 좋은 볼이에요. 나이스 볼이에요. 예, 잘 참았지만 아, 잘 참은 거예요, 타자가. 아, 타자가 잘 참았죠. 예. 야, 이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쭉 타고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휘는 볼인데 예. 저게 이제 직구와 함께 섞어 던지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자, 카운트를 본인한테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서 이상훈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아우 좋은 볼이네요. 112km를 찍네요. 슬라이더인데 112km. 상당히 빠른 구속 아닌가요? 슬라이더인가요? 아니었나요? 전 직구로 봐. 아, 직구인데 네. 이렇게 핀다고요? 네. 공이? 사이드라서. 아, 사이드라서. 네. 아, 네, 네. 아무래도 끝에 조금 오버 투수보다는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셋 포지션도 아주 안정감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안정감 있어요. 아, 루킹 삼진. 유형진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투수, 페르소나 투수 이상훈. 아, 투수 볼이 좋기 때문에 그냥 직구로 뭐 변화구도 자신 있게 던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안영근 선수. 지금처럼만 던지면은 배택 타자들 치기 어렵겠어요. 네, 지금 이제 1, 2번 타자한테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힌 네. 것 같아요. 시동이 늦게 걸리는 투수라고 봐야죠. 아, 슬로우 스타터. 네. 우리 오수 해설위원도 네.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 아닌가요? 그렇죠. 아,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2루 주자 3루 돌지는 못하네요. 아쉽네요. 자, 한 점 추가하는 배택 플레이어스. 자, 안타 하나 없이 한 점을 추가하는 배택 플레이어스. 페르소나 입장에서는 아쉬운 플레이죠. 예, 영 찝찝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예. 투수 이상훈 투수는 지금 타자랑 승부를 하셔야 돼요. 뭐 굳이 주자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네. 지금 타자로만 타자가 지금 4번 타자이기 때문에. 자, 3루에서 아우 좋은 볼이네요. 나이스 볼이에요. 예. 이게 이상훈 선수가 굉장히 좋은 볼을 갖고 있는데 정말 제구만 잘 다듬는다면 상당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투수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벗어나면 또 너무 많이 벗어나요. 아까 전 게임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이렇게 버리는 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아, 예. 공을 놓는 위치 그렇죠. 예. 공을 예, 놓는 그리고 변화구랑 직구구랑 던질 때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 아까 그 최현정 의원도 몇몇 투수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스로잉이 변화구일 때와 직구일 때 너무 표시가 나게 나오는 투수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나와야죠. 예. 직구든 변화구든 똑같이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이고 이제 사인하시는 분들은 뭐 전문적으로 야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레슨장에 뭐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 우리 시흥과 강명이 있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사실 영상으로도 배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뭐 오소 해설위원 그 영상도 있지만 크게 합치는 4번 타자 안영근.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 우리 이제 투수 파트가 굉장히 특화가 돼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언더, 오버, 사이더, 그다음에 좌완 다 있죠. 네, 모든 투수 코치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사실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알기 쉽게 영상으로 구성 콘텐츠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들어와 보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스윙! 나이스 볼이에요. 자, 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상훈 투수. 3, 4번을 연속 삼진으로. 배짱 있는 투구였죠. 2, 3에서 변화구를. 실태면 쳐라. 네. 빠지면. 야, 비추리 이 정도 던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폼도 이쁘세요. 쳤습니다만. 축 파울. 자. 제가 사회인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네. 사이드나 언더 투수들이 나오면 타자 타석 박스를 맨 앞으로 네. 붙는 게 아마 네. 효과적일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변화되기 아, 그렇죠. 전에 그렇죠. 치고 몸쪽은 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쪽에 가서 사이드나 언더 투수들은 타자 앞 타자 박스 앞쪽에서 치거든요. 아, 그게 맞는 겁니다. 아, 너무 많이 빠졌네요. 유인구가 너무 표시가 나요. 네, 너무 표시가 나요. 지금 나올 때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확 표시가 나네요. 네. 버리는, 그러니까 유인구나 볼이 볼을 구사를 할 때는 뭐 팔 위치도 그렇고 너무 표시가 나네요. 자, 일단은 잘 골라낸 박인철 타자. 자, 주자 3루 투아웃. 원볼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박인철 타자. 아, 너무 빠졌고요. 공 빠졌습니다. 아, 그러나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블로킹을 아, 잘했네요. 윤종찬 포수. 네, 포수 블로킹이 좋습니다. 네. 안정감이 있어서. 아, 그러면 이제 투수는 더 이제 자신 있게 던질 수가 있죠. 네, 포수가 저렇게 해주면. 어, 저렇게 든든하면 뭐 투수 해보셨지만 네. 포수가 저렇게 블로킹 잘 해주면 자신 있게 던질 수 네, 있죠. 든든하잖아요. 네. 야구는 또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이상훈 투수에게 든든함을 안겨주고 있는 윤종찬 포수. 페르소나의 배터리입니다.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1루수 포수. 아, 잡지 못하는 파울이군요. 자, 일단은 커트를 잘 해내고 있네요. 박인철 타자가. 일단 투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이제 삼진을 먹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면 이제 방망이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네. 커트를 해내야죠. 비슷하면 타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거고 투수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타자죠. 자, 1회초 스윙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상훈 투수. KKK 3번 4번 5번을 클린업 트리오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1회초 배택의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1회 말 페르소나의 공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비출부 64강전 둘째 날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게임 배택 플레이어즈 대 페르소나, 페르소나 대 배택 플레이어즈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초 배택의 공격. 아, 1점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났죠? 아, 볼넷과 폭투로 아, 인해서 폭투로 났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깜빡했네요. 3번 타자 타석에서 점수가 났고요. 지금 현재 이제 페르소나의 공격. 페르소나의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배현빈, 2번 타자 조성우, 3번 타자 홍성욱, 4번 타자 윤정찬, 5번 타자 오창화, 6번 타자 엄재후, 7번 타자 이민규, 8번 타자 정기민, 9번 타자 권민재고요. 배택의 수비 포지션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 유형진, 캐처의 김범준, 1루수 안현근, 2루수 강태하, 3루수 박인철, 유격수 김 아까부터 이 이름 김범인가 같습니다. 네, 김범군. 네, 좌익수 박봉균, 중견수 김대현, 우익수 박민우 이상 9명이 수비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진 선발 투수 과연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자,
일단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1번 타자 배현빈 쳤습니다. 아. 초구를 쳤는데요.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가 아. 캐치했습니다. 자, 중견수가 런닝 후에 나름 안정감 있게 잘 캐치를 했네요. 두 손으로 네. 잘 캐치했습니다. 네. 자, 익수는 짝다리를 짚고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초구 이번 타자 조성우 선수 조볼. 아, 유영진 투수도 볼이 좋네요. 네. 최고는 작으시지만 볼이 좋습니다.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아, 우익수 아, 놓쳤어요. 뛰었어요. 뒤로 빠치는 사이. 아, 2루까지 뛰지 못하는 조성우. 아, 넥스트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우익수. 네. 아, 우익수가 지금 포구를 한 번에 못했거든요. 아, 한 볼을 했죠. 네. 한 볼이라고 하는데 한 볼을 했습니다. 한 볼을 못, 어, 한 번에 잡지는 못했고. 아, 조성우 선수 타격 좋은데요? 아, 예. 아주 코스별로. 예. 그대로 밀어쳐서 우익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서 1루까지 진루하는 조성우 선수. 자, 발 빼보는 투수 유형진.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홍성우. 자, 점수 가지러 가자. 자, 견제. 아우, 견제 동작 빠르네요. 기본기가 그래도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제 1구 낮게 제거됩니다. 자, 주자가 신경이 쓰이죠. 딱 보기에도 굉장히 빨라 보이거든요. 급합니다. 네, 굉장히 빨라 보이거든요. 네. 지금 1루 주자 조성우 선수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 쓰일 수밖에 없죠. 제 2구 자 몸쪽 빠졌다는 판정. 두 볼. 주자를 너무 신경 쓰면 이렇게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 주자를 어느 정도 묶어 두기만 하고 네. 타자에 승부를 해야 됩니다. 투수들은. 자, 주자 띄었고요. 쳤습니다. 아, 아 3루견을 3루수 라인을 타고 가는 안타. 1루 아. 주자 2루 3루 돌아서 홈까지. 자, 좌익수가 3루 가네요. 3루. 좌익수가 공을 놓쳤어요. 자, 3루에서 아 또 공 놓쳤어요. 3루에서 또 공 놓쳐서 자, 한 점 추가하고 홍성욱 선수는 3루까지. 되게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왔네요. 자, 좌익수가 커트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3루수가 다이빙을 했습니다만 놓쳤고요. 또 좌익 선상을 쭉 타고 나갔는데 좌익수였던 박봉균 선수가 커트를 빨리 못 해냈어요. 예, 매서운 타격을 보여주는 홍성욱. 자, 아, 페르소나 팀 맞다가 점을 방망이가 좋습니다. 자, 4번 타자 윤정찬 선수 타석에 들어왔고요. 아, 초고 변하고 스트라이크. 자, 윤정찬 투수. 아,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 아우. 자, 일단 투아웃까지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홈인에서 스코어는 1대2 역전을 했죠. 네, 역전을 시키고 있는 페르소나. 자, 1회 말에 바로 역전을 시켜버리네요. 자, 1회 초 수비 때는 좀 정신없는 틈을 타서 볼넷과 막 송구가 잘못되면서 네. 점수를 줬지만 안타로 바로 역전을 시켜버리는 페르소나입니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오창화 선수. 자,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일단은 이제 여기서 끊어야겠죠? 끊어야죠. 네, 배팅 입장에서. 아, 자, 높이 뜬 공 중견수. 아. 자,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페르소나의 1회 말 공격은 두 점을 내면서 2대1 역전시키면서 끝났습니다. 잠시 후 2회 초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또 졌는데.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베텍 플레이어스 대 페르소나. 아, 페르소나가 1회 말에 안타로 네. 두 점을 뽑으면서 역전을 시켰고요. 일단 페르소나 팀이 방망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코스별로도 잘 치시고 네. 일단 짜임새도 있고 팀 배팅도 이상은 투수의 볼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제구만 잘 된다면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뭐 딴 거 없습니다. 투수는 자신 있게 던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볼을 자신감을 가지고 던지는 게 제일 좋죠. 도망가는 피칭을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왜냐면은 또 베텍 플레이어스 입장에서는 1, 2번 타자가 볼넷으로 나가서 상대 송구 실책으로 한 점을 냈지만 3, 4, 5번 클린업 트리오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서였거든요. 이상한 투수가. 네. 자 페르소나의 베텍 플레이어즈의 2회 초 공격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박봉균 선수. 자 일단 초구는 볼이 들어갔고요. 이상훈 투수가 제구만 정말 잘 된다면 흠잡을 데 없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타자 입장에서는 치기 까다로운 볼이죠, 투수죠. 저희 또 홈그라운드에 사이드 투수가 또 신동민 투수 코치가 있거든요. 네. 아 이게 지금 아까 오소호 해설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크네요.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력적인데 볼로 들어가는 건 완전 너무 많이 벗어나네요. 이게 방금 보시면은 변화구 때 이렇게 커지는 범위가 커지는 게 많은데 네. 변화구도 똑같이 자신 있게 던져야 됩니다. 아 변화구도 네. 자신 있게 직구처럼. 자 타임을 심판이 외쳤고요. 자 지금 정지 동작에 대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라. 인터벌이 너무 길다. 이게 이닝 그게 아니고 시간제이기 때문에 네, 사회인 야구는 네. 시간제죠. 자 바로 아우 볼 좋네요. 20볼이에요. 아니 템포를 빨리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자기 템포를 이제 끌고 가야 됩니다. 투수는. 자 너무 템포가 또 빨라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급해지죠. 또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쳤습니다. 자 타 투수가 잡아서 1루로 아웃. 자 템포를 빠르게 가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훨씬 낫네요. 네. 이게 투수가 자기 템포를 가져가야 이제 자기 투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상훈 투수는 지금 템포로 가는 게 훨씬 자기한테 유리할 겁니다. 자, 7번 타자 김범준 선수. 가서 원아웃. 아, 공 빠졌고요. 뭐 주자가 없으니까. 아, 버리는 볼이 너무 지금도 보시면은 변화구예요. 네. 변화구랑 직구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너무 차이가 나는 반말이죠. 죄송합니다. 아 지금 타격폼이 지금 좌우로 상당히 스탠스를 크게 노스텝이시죠. 네 가지고 있네요. 컨택을 중요시하는 컨택이 우선인 그런 자세죠. 일단 맞춰서 네. 내야만 살짝 넘기겠다. 그렇죠. 스탠스가 상당히 넘네요. 아, 또 자, 버리는 볼이 저게 유인구가 만약에 된다면 살짝 스트라이크 존에 살짝 벗어나게만 간다면 헛스윙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텐데 나이스 볼이죠. 아, 여유가 있네요. 김범준 타자 볼넷으로 내보내는 스트라이크 넣으려고 볼을 놓으면 안 돼요. 아 자신 있게 던져야 돼요. 네. 볼이 되더라도. 아 그렇군요. 예. 야망 야구 가리킬 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네. 닭발 손이 닭발 모양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이상훈 투수가 지금 앞 타자 던진 거 보면 다 닭발이었어요. 자 주자 뛰었고요. 2루로 송구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워낙 빨랐어요 네. 스타트가. 지금 이상훈 투수가 아까 심판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속도가 느려요. 인터벌이 길죠. 네, 인터벌이 기니까 당연히 세 포지션 들어가면 당연히 주자는 당연히 스타트를 하는 거고요. 아 공 빠졌어요. 3루 3루에서 세이. 자, 또 순식간에 주자가 나가면
이게 배틀 플레이어즈는 아까 1회에도 이런 템 이런 그 패턴으로 지금 네. 점수가 났거든요. 송구가 잘못되면서 그러니까 아 페르소나가 수비에서 조금 타격에서는 약간, 확실히 네. 강점이 있는데 수비에서도 또 약점이 조금 있네요. 눈에 이게, 보이네요. 네. 3루까지 나가 있는 박봉규 선수고요. 타석에는 7번 타자, 8번 타자 김대현 선수. 이상훈 투수 지금처럼 그냥 자신 있게 던져야 됩니다. 네. 자, 김범준 3루 주자 김범준 선수가 포수인데도 상당히 빠르네요. 아, 그러시네요. 자, 볼 빠졌고요. 3볼까지 갑니다. 자, 배텍 플레이어즈는 일단 뭐 1사 3루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을 낸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야겠죠. 그렇죠. 내야 이 1, 2루 쪽으로 내한테 하나면은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안 속았어요. 이상훈 투수 변화구를 던졌는데 안 속았어요. 다시 봐. 이상훈 투수가 예전에 그 구대성 선수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 볼넷으로 1번에 만루를 만들어 놓고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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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회에 그랬거든요. 볼넷 2개 삼진 3개 네.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 타석에는 지금. 9번 타자 강태하 좌타자고요. 주자 띄었고요. 아, 몸에 맞는 볼. 자, 주자는 이미 2루에 도달해 있고 9번 타자도 끝까지 자 미안하다고 인사를 일단 했고요. 자, 이상훈 선수 미안하다고 이렇게 또 타자한테 네. 끝까지 네 아, 안 보니까 아, 네, 인사를 또 보기 좋은 모습이니 예 네. 이게 저희 뭐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야구도 이제 아마추어들이다 보니까 네. 저런 모습들이 사실 보기 좋죠. 예. 훈훈한 장면들. 자, 1번 타자로 이어지는 배텍 플레이어스 김범군인가요? 경훈인가요? 아우 스트라이크 좋아요. 아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안 들어가요. 혹시 진짜 KKK인가요? 이번에도? 아우 이상훈 투수? 아, 그러면 이름이랑 동일하게 아 진짜 아주 이상훈 이상적인 이상훈 선수가 되겠는데 오, 오 잘 쳤어요. 우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는 이미 홈인 했고요. 2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홈인 두 점 추가하는 배텍 플레이어스. 자, 2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는 김병군. 아 어렵네요 이름이. 우익수 앞에 안타 2타점 적시타 주자는 1, 3루 김병군 선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더지의 이름이 제대로 흘림체로 써서 죄송합니다. 김병군 선수 나중에 이 방송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자 스타트 하겠죠? 뛰었어요. 자, 던지질 못하고요. 자, 1, 3루면 뭐 1루 주자 무조건 스타트 한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이죠. 원아웃이기도 하고 뛰어야죠. 저는 사실 안 뛰어요. 왜 안 뛰죠? 힘들어서요. 아, 단지 그 이유. 네. 그리고 볼을 하나 보고 뛰어요. 아, 좋죠. 쳤습니다. 유격수 빠졌습니다. 좌익수 앞에 다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는 3루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배텍 플레이어스. 다시 배텍이 역전을 했죠. 아까 있죠? 예.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4-2. 이상훈 투수 맞더라도 네. 자신 있게 투구를 해야 됩니다. 자, 김민호 선수 잘 쳤고요. 3번 타자 유영진 선수 또 뛰었고요. 아, 이번엔 던지나요? 아, 빠질 뻔했어요. 3루 주자는 뛰지는 않았는데 1루 주자 2루까지 3루 주자는 아예 처음부터 스타트를 안 걸었어요. 여차하면 들어올 상황이었는데도 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예 뛸 생각이 없었던 예. 것 같고요. 자, 유영진 선수 자자 스윙
변화구도 들어오면 확실히 좋아요. 스트라이크. 자, 원볼 원 스트라이크. 자, 여기에서 안타 한 방이면 두 점이 또 들어오거든요. 야, 이게 배택이 타격이 없는 팀은 아니네요. 아,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가자. 자, 투볼 원 스트라이크. 주자는 이 3루. 자, 약간씩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아, 내일부터 눈이 온다고,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눈이 온대요? 네. 벌써 겨울입니다. 아, 그게 어치는 유형지. 큰 거 한번 노려봤죠.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어차피 유영진 선수는 뭐 3번 타선에 배치돼 있긴 하지만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죠. 예. 야구의 기본은 수비입니다. 수비가 좋아야 잘 맞고요. 자, 풀 카운트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루가 비어 있다고 볼넷을 내줄 생각은 추워도 없겠죠, 이상훈 선수. 다음 타자, 4번 타자입니다. 예, 4번 타자 안영근 선수 첫 타서 물론 삼진으로 잡아내긴 했지만. 지금 점수가 더 벌어지면 안 돼요. 이제 안 돼. 여기에서 끊어야 돼. 끊어야죠. 자, 투수 이상훈. 타자 유형진.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자, 홈은 늦었고 1루 베이스만 밟아서 아웃. 그렇죠. 아웃 카운트 이렇게 높이는 게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줄 점수는 주고. 네. 예. 자, 안전하게 성공하는 타점이죠? 타점이죠. 네. 한 점 더 추가해서 스코어는 5대 2. 자, 타석에는 5번 아 4번 타자 안영근 선수. 아, 데드볼. 삼진이었는데 데드볼로 다시 만루를 자초하는 투수 이상훈. 1-3루입니다. 아, 1-3루군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루에 4게임, 5게임 중계하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첫 게임인데도 저는 정신이 없어서. 자, 타석에는 박인철 선수죠. 아, 주자 뛰었고요. 뭐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훈 투수 자신 있게 던져야 돼요. 네. 아, 이게 계속 맞는 점수 주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네. 자기 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본인 릴리스 포인트부터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네. 아, 공도 빠졌습니다. 3루 주자 홈까지 홈까지. 홈에 한 점 더 추가하는 배택 플레이어스. 아쉬운 플레이죠. 자, 주지 않아도 될 점수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헤르소나의 투수 이상훈. 야, 좋은 공을 가졌는데 그 좋은 공을 활용을 못하고 자유자재로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자유자재를 못 던지고 있는 거야. 좋은 그 구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자, 5번 타자 박인철 선수 여기서 또 만약에 안타 하나면 또 한 점 또 들어오거든요. 자, 이상훈 투수는 더 이상 이제 점수를 최대한 안 주도록 해야죠. 주자상 네. 주자 3루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볼넷이 나오면 3볼 상황까지 지금 끌고 왔는데 박인철 타자는 노려야죠. 아, 기다리지 말았어야 돼요. 노렸어야 돼요. 그죠. 예. 왜냐면 사이드 물론 뭐 사이드라고 무조건 치기 힘든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카운트 잡으려고 무조건 들어올 거거든요. 무조건 들어오. 이상훈 선수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이고. 아... 자, 높다는 판단 볼넷. 어쨌든 출루하는 박인철 타자. 잘 골라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주자 다시 1-3루. 타석에는 6번 타자 박봉균 선수. 타자 1순에서 2회에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오는 박봉균. 자, 첫 타석 때는 투수 땅볼로 올라놨고요. 두 번째 타석 2회에만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주자 뛰었고 아, 공도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 아 1루 주자 3루까지. 아, 지금 폭투가 계속 겹치면서 자, 아, 페르소나 아, 아쉬운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점이 더 추가되면서 점수는 7대 2. 자,
이상훈 투수 좀 한 번쯤 끊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벤치에서. 그죠. 네. 포수라도 이제 타임을 외치고 이제 한번 템포를 끊어주는 게 네, 네. 좋은 방법인데 아직 뭐 그런 게 없네요. 자, 이게 지금 계속 쌓이다 오면 사실 박봉균 타자 첫 타석은 투수 땅볼로 물러났는데 주자 3루 상황. 자, 이상훈 선수가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투수는 아우 좋은 볼이에요.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볼들은 확실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볼로 되는 거는 너무 이제 표신하게 빠져버리니까 네. 타자들이 안 속는 거죠.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아우 좋은 볼이에요. 나이스 볼이에요. 이게 제가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 뭐 저희 팀 경기라면은 저희 팀을 응원하고 편파 중계를 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참 약한 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 중계를 하다 보면 맞습니다. 갑자기 페르소나가 약팀이 돼버렸어요. 쳤습니다. 투수 앞. 자, 2연속 투수 탄골로 아웃이죠. 2연속 투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3아웃 배택플레이어스의 2회 초 공격은 여기서 마쳤습니다. 잠시 후 2회 말 페르소나의 반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속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배택 플레이어즈 대 페르소나. 페르소나 2회 말 공격부터 이어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는 6번 엄재우 선수부터 타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회 말 그리고 1회 초 그리고 2회 초 점수를 안 줘도 될 점수를 배택은 줬고요. 페르소나 입장에서는 주지 않아야 될 점수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페르소나가 예. 안 줄 점수를 너무 많이 줬어요. 너무 많이 줬어요. 예. 지금 7대2인데 예. 최소 한 4점은 네. 안 줘도 될 점수를 줬다고 그렇게 보이네요. 다석의 엄재우 선수 초구 2구 스트라이크 넣는 유형진 투수. 자, 6번 타자 엄재우 선수 오늘 지명 타자로 출장했고요. 자, 낮게 떨어진 공 잘 참아내는 엄재우 선수. 오늘 이번 경기는 선수들이 이름이 다 어렵네요. 그러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아, 또 참아낸다. 잘 참네요. 엄재우 선수. 자, 유형진 선수 투수 잘 던지고 있네요. 잘 던지고 있어요. 예. 뭐 1회 말에 점수를 내주긴 했지만 잘 던지고 예. 있어요. 아, 스트라이크. 3볼 투 스트라이크. 아, 이거는 투수가 실투행한 것 같아요. 아, 실투예요. 실투. 예. 당연히 타자 입장에서는 비슷하면 나갈 상황이었는데 이건 비슷하지가 않아. 못 피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위험한 공이었어요. 네, 엄재호 선수 1루까지 걸어나갑니다. 에이스 홈스로 1루 출루하는 엄재후 선수. 아, 영화배우도 엄재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엄재후네요. 그러네. 자, 7번 타자 이민규 선수고요. 투수가 제일 안 좋은 게 포볼이에요. 네. 포볼보다 그냥 안타를 맞거나 홈런을 맞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이 전 경기에 참 볼넷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많았죠. 안타는 하나밖에 못 쳤는데 볼넷이 12개인가를 얻어서 점수가 비슷하게 쫓아갔었어요. 그쵸, 맞아요. 쳤습니다. 이격수 잡아서 2루로, 2루에서 아웃, 1루로, 1루로는 던. 네, 1루는 늦었네요. 아, 그래도 수비 좋았어요, 유격수. 네, 유격수가 2루수가 좀 늦게 뽑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화면만 보고 있어서 운동장을 본 게 아니라 이제 화면을 이제 스위칭을 해야 돼서 화면만 보고 있어서 지금 2루수가 얼마나 빨리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격수 좋은 수비, 2루수 빠르게 뺐다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좀 비슷하게는 갔지만 타자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네. 병살은 면했네요. 자, 어쨌든 7번 타자 이민규 선수는 아웃카운트 하나와 본인이 살아나갔고, 자, 스트라이크. 8번 타자 타석에는 정기민 선수. 오늘 1루수로 선발 견제. 견제가 아주 좋아요. 견제도 빠르고 템포도 자기 템포로 가져가고 용진 투수 아주 좋은 투수입니다. 아우 스윙. 볼이 나쁘지는 않아요. 유현민 선수 낮게 예. 무브먼트도 좀 아주 좀 지저분하게 나가고 있고. 자, 견제. 유영진 투수랑 이상훈 선수의 차이점이 유영진 투수는 자기 템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훈 투수는 더 좋은 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끌려다니는 지금 끌려다니서 허싱 삼진 1루로 1루에서 세이브. 자, 허싱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유형진. 자, 이렇게 아웃 카운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투아웃까지 잡았고요. 타석에는 9번 타자 권민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9번 타자 권민재 선수 오늘 3루수로 선발 출장했는데 쳤습니다. 3루간을 뚫은 좌익수 앞에 안타.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선행주자 아웃 시켰던 게 너무 아깝죠. 3루수가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깨끗한 안타. 안타 잘 쳤어요. 잘 쳤어요. 9번 타자 네. 권민재 선수군요. 권민재 선수. 아, 죄송합니다. 권민재 선수 깔끔한 안타. 좌익수 앞에 안타로 출루했습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배현민 선수. 나이스 볼입니다. 변하고 슬라이더인 것 같은데 볼이 아주 좋아요. 무브먼트가 블록킹 좋았어요. 자, 포수 김범준 선수 잘 막아줘. 블록킹 양 팀 다 포수들이 좋아요. 그러네요. 네. 네. 포수는 이제 안방 마님이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투수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주 그런 투수죠. 그렇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가 점프하면서 캐치 3아웃. 공수교대 3회 초 공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두구였습니다. 나고요. 근데 또 쳤는데? 야구장입니다. 베텍 대 페르소나, 페르소나 대 베텍의 경기 이제 3회 초 베텍 플레이어스의 공격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베텍은 7번 타자 박봉균 선수부터 공격에 임하겠고요.
투수는 캐르소나는 계속 이상훈 선수가 던지고 있네요. 이상훈 선수 글쎄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이상훈 선수 얘기를 했는데 좋은 구질을 갖고 있는데 네. 제구에서의 좀 문제점, 그다음에 릴리스 포인트에서의 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게 많이 아쉬운데 지금 투포수 그리고 일루수까지 같이 모여서 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지금 점수 차가 좀 나는 상황이니 빨리 수비를 끝내고 공격에서 또 점수를 한번 내보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상훈 투수는 뭐 맞더라도 네. 맞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던져요. 저는 자, 네. 자신 있게 던져야 투수는 자신 있게 던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던져야 됩니다. 자, 백택의 3회 초공격은 7번 타자 김범준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배터리 호흡을 유영진 선수와 배터리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범준 선수인데요. 블록킹이 아까 상당히 좋았죠? 아, 좋았습니다. 네. 자, 초구는 볼이었고요. 쳤습니다. 우익수 중견수 우익수 앞에 안타. 깔끔한 안타. 잡을 수 없는 볼이었어요. 아, 잡을 수 없는데. 네. 아주 잘 쳤어요. 네. 그냥 그대로 밀어쳤네요. 네. 힘들이지 않고. 저게 좋은 타자죠. 자, 오늘 첫 번째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범준 선수. 타석에는 8번 타자 김태현인가요? 일단은 김태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루 주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이상훈 선수 타자랑 해야죠. 네. 타자랑 주자 뛰었고요. 아, 헛스윙 파울. 파울. 자, 주자 스타트는 상당히 빨랐어요. 투수가 도루를 주는 거는 네. 투수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포수의 잘못이 아니고 투수의 잘못이죠. 타이밍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포수가 네. 아무리 좋아도 투수가 네. 타이밍을 뺏기면 네. 도루를 무조건 한감하기 때문에 네. 자, 아, 견제! 좋아요. 견제 좋아요. 타이밍 좋았어요. 자, 견제도 사실은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예. 턴을 하면서 1루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아, 공 빠졌어요! 자, 1루 주자는 여유있게 2루까지. 태연 타자가 잘 참은 거죠. 네. 야, 좋은 볼이네요. 나이스 볼이네요. 예. 저도 모르게 나이스 볼을 외칠 뻔했네요.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욕도 아닌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상훈 투수는 볼이 좋기 때문에 방금처럼 자신있게 던져야 됩니다. 계속 빼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 있게 들어가면 됩니다. 쳤습니다. 이격수 뚫는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아, 타자 주자 2루까지. 세이브. 자, 타이밍상으로는 아웃이었는데 태그가 늦었어요. 예. 공이 좀 낮게 왔으면은 태그 예. 타이밍은 완벽한 아웃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타자 주자 또 센스 있게 2루까지 타고 들었어요. 김태현 선수. 네, 김태현 선수 안타 후에 센스. 예, 공이 빠지는 걸 보고 잽싸게 2루까지. 자, 위험했거든요, 사실은. 위험했죠. 예, 근데 송구가 살짝 높으면서 타구가 예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로. 2루까지 나가 있는 김태현. 타석엔 3번 타자 9번 타자 강태하. 자, 두 번째는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직 아웃 카운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예, 한 점 더 추가하고 있고 배택은 또. 자, 주자 신경 쓸 필요. 아, 주자 뛰었. 아, 쳤습니다. 2루수. 2루수를 깰렸나 안타.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까지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배택 플레이어스. 이상훈 투수 계속 주자를 신경 쓰는데 지금 주자를 신경 안 쓰고 투구를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강태하 선수의 1타점 우익수 앞에 안타로 한 점 더 추가를 했고요.
타임. 네, 그렇죠. 끊어줬어야지 아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타이밍이. 네. 전... 2회 초에 끊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투수 교체인가요? 글쎄요. 이상훈 투수로 가네요. 네, 밀고 가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성우 선수는 지금 볼이 좋으니까 굳이 주자를 신경 쓰지 말고 타자한테 집중해라. 그죠. 이런 주문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주자 3루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아. 예. 이상훈 투수도 볼이 좋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네. 주제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자기 투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석에는 김병근 선수, 이름을 계속 실수했던 김병근 선수 세 번째 타석. 자, 견제 한번 들어갔고요. 김병근 선수 오늘 볼넷 하나, 2회에 우익수 방면에 2루타로 우익수 앞에 안타로 2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타석. 참았어요. 좋은 볼이에요, 이 볼도. 네, 잘 참았어요. 굉장히 좋은 볼이에요. 이렇게 유인을 하면은 사실 타자 입장에서는 뺏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벗어나, 아니 오히려 지금 좀 잡은 것 같아요. 잘 참았죠. 네, 타자가. 아니 그리고 투수도 지금 이제 잘 던져. 네, 잡은 것 같아요. 네. 본인 이 정도 빠지는 것도 괜찮죠. 괜찮죠. 네. 자, 계속 이게 지는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아쉬워지네요. 못 던지면. 자, 오늘 2회 초에 날카로운 타격을 선보였던 김병근 선수. 아, 자, 1루 송구. 자, 주자 포수도 주자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 투포수 둘 다 주자를 너무 신경 쓰네요 지금. 근데 점수차 한 점 차라면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점수차가 이렇게 큰데 주자를 그치?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 쳤습니다. 3루간을 뚫는 안타. 자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3루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자, 깔끔한 안타를 또 추가하는 김병곤 선수. 잘 치네요. 2안타째 기록하네요. 투수 교체 하네요. 아, 투수 교체 하나요? 네. 자,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투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 이상훈 선수가 내려가고 등번호 99번 김성진 선수가 구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약간 사이드로 던지는 선수인데 글쎄요, 지금 연습투구 하는 걸 봤는데 일단 등번호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김성진 선수, 유현진 선수와 동일한 99번. 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박민호, 오늘 안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볼넷과 안타로 두 번 다 출루했던 박민호. 주자 1, 2루. 자, 초구! 1루수, 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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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라이딩을 했지만 파울. 아깝네요. 자, 포수는 사실 장비를 차고 있어서 뛰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 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저런 플레이 좋아요. 네, 윤정찬 포수. 네.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야구는 질 수도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지금처럼 저런 모습. 네. 나이스 플레이어. 나이스 플레이. 네, 뭐 잡지는 못했지만 네. 나이스예요. 어우, 볼 좋은데요, 김성진 선수. 아까 연습 투구 할 때는 이런 볼을 안 던졌거든요. 이상훈 투수보다 좀 더 팔각도가 낮은데. 네, 약간 더 낮은데 네. 볼이 상당히 좋습니다. 볼이 좋네요. 이 좋은 투수가 있었는데 왜 빨리 안 올렸을까요? 아,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자, 그 좋은 볼이고요. 1루수. 자, 인필. 아, 파울 지역이군요. 파울플라이, 1루수 파울플라이로 아웃카운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자, 원아웃까지 잡아놓고 김성진 선수 이번엔 3번 타자 유영진 선수를 상대합니다. 아, 김성진 투수 볼이 좋아요. 오늘 유영진 선수 안타는 없고요. 삼진 하나, 땅볼 하나, 타점 하나 있습니다. 아, 스윙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커요 지금. 큰 거를 노리고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스윙이 좀 크네요. 약간 조금 먼저 좀 노리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노볼 원 스트라이크. 주자 1, 2루. 자, 2구. 아, 몸쪽으로 파고드는 볼. 와, 위력적인데요? 좋아요, 전 볼. 네. 타자 입장에서 저게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면 이제 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아까 오소연이랑 잠깐 임창용 선수 얘기를 했는데 임창용 선수를 연상케 하는 투구폼과 아, 그죠. 몸쪽을 파고드는 아, 좋은데요? 뱀볼이네. 네, 뱀 짚고. 아우, 직구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약간만 높게 형성되면 야, 김성진 좋은 투수를 빨리 교체를 했으면 저 투수가 이렇게 크지 크게 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2회 때 좀 교체를 해줬었으면 네, 2회 때 조금 아쉬운 면이네요. 자, 일단은 서 있는 모습도 되게 여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가 아, 이루수가 예, 잡아내면서 인필드 플라이 선언이 있었죠. 예. 자, 인필드 플라이로 투아웃까지 잡아내는 김성진 투수. 자, 깔끔하게 잘 막아주고 있네요. 볼이 좋아요. 네. 확실히 볼이 좋네요. 그 자기 공에 자신이 있어요. 봐도. 자, 다음은 4번 타자 안영근 선수. 오늘 안타 기록하지 못하고 한번 사구로 볼넷으로 출루를 했던 안영근. 아, 몸에 맞는 볼. 또 데드볼이네요. 안영근 선수. 자, 안영근 선수가 볼 아 사구로 몸에 맞는 볼로 흑발 피치 볼로 일루로 출루를 하면서 말루가 됐네요 이제. 안영근 선수는 전타석에서도 데드볼이었죠. 자, 첫 번째는 볼넷, 아 삼진, 두 번째는 볼넷이었고요. 자, 김성준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고요. 타석에는 5번 타자 박인철 선수. 박인철 선수도 삼진 하나, 볼넷 하나. 오늘 세 번째 타석. 아우, 좋은 볼이에요. 지금 커트헤닝이 급급한 것 같아요. 페르소나 선수들이 네. 오, 굉장히 좋은 볼을 가지고 있네요 김성준 선수.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늦게 올린 게 조금 아쉽네요. 자, 투아웃 2사 말루. 김성준 투수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지. 좋은 볼이에요. 와, 나이스 볼이네요. 네, 감탄이 그냥 절로 나오네요. 나이스 볼입니다. 자, 박인철 타자는 이제 투아웃이기 때문에 노려야 돼요. 노려야죠. 예. 비슷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 잘 참았네요. 투수 아주 좋아요. 예. 아, 투수도 지금 잘 던졌고 예. 우리 박인철 타자도 잘 참았고. 참았고. 예. 자, 웬만하면 저런 볼에 세트가 나가는데 아, 연륜이 느껴지네요. 타인 약을 오래 하신 분 같아요, 박인철 타자. 그렇게 보이네요. 자세도 안정감이 있으시고. 자, 이 위기를 또 박인철 타자는 찬스를 아, 너무 벗어나는 볼. 이런 게 아까운 거예요. 예. 공 하나를 버리는데 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너무나도 투수한테 유리한 상황인데 오소해설위원은 이제 볼 카운트 하나를 굳이 버릴 이유가 눈에 없죠. 너무 눈에 보이는 네. 타자는 절대 안 치거든요 저런 볼을. 안 치죠. 자,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아, 살짝 빠지는 볼. 나이스. 야, 박인철 타자 와, 정말 잘 참네요. 야, 저 같은 분 나갔을 거예요. 아, 저도 나갔을 것 같아요. 야, 풀 카운트까지 끌고 오는 타자 박인철. 김성진 투수 입장에서는 투수 사이크를 잡아놓고 볼을 3개 연속해서 내보냈고요. 낮은 볼 볼넷 밀어내기 볼넷 허용하는 김성진
투수 아쉽네요. 아쉽네요. 한 점 더 추가는 베텍 플레이어스. 투아웃은 깔끔하게 잘 잡았는데 또 제일 안 좋은 또 볼넷을 줬어요. 볼넷으로 밀어내기. 자, 김성진 투수가 이상훈 투수랑 좀 비슷한데 좋은 볼을 갖고 있는데 그죠.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좀 스트라이크 존에서 움직인다는 유인구가. 그죠. 이상훈 선수보다는 그래도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다. 네, 일정하게 거죠. 나가고 네. 있어요. 자, 포수 윤종찬 선수 리드 잘해주고 있네요. 아, 이게 또 빠지면서 3루 주자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베텍 플레이어스. 자, 점수차가 그럼 11-2까지 벌어지네요. 너무 많이 벌어지네요. 글쎄요, 지금 안 줘도 될 점수들을 너무 많이 줬어요. 뭐 안타를 맞아서 점수를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낫죠, 투수 예. 입장에서. 야, 이거를 잡았으면 스트라이크 줬을 것 같은데요? 아. 자, 윤종찬 포수 미안하다고 김성진 투수에게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볼. 다섯에는 박봉균 6번 타자 3볼까지 끌고 갑니다. 자, 오늘 박봉균 타자는 두 타석 연속 투수 땅볼로 올라갔거든요. 오늘 세 번째 타석 3볼 밀어내기 안 되겠죠? 안 되죠. 스트라이크 늦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 박봉균 타자는 노리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았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살짝 계속 벗어났기 때문에 김성진 투수 자 이제 노려야죠. 굳이 급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엔 좀 노리고 좀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노리면 됩니다. 네. 타자는. 그렇죠. 아, 그렇죠. 저런 볼은 끝이 안 나가요. 자, 다시 한번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를 밀어내기 아닌가요? 또 제가 실수를 했군요.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말로가 됐군요. 네, 이제 말로. 아, 이제 말로가 됐군요.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김범준 선수.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 다 출루에 성공했던 김범준. 자, 만루 상황에서 김범준 선수 하나 노려서 쳤으면 좋겠어요. 자, 초구를 차라리 노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성진 투수가 제구가 나쁘진 않아요. 그죠. 예. 초구 카운트를 잡으려고 무조건 들어올 거거든요. 제구와 좋은 투수들은 타자 입장에서는 이제 초구를 노리는 것도 좋죠. 네. 자, 쳤습니다만 뒷공을 맞춘 홈. 지금 오소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구 좋은 사회인 야구에서 사실 제구 좋은 투수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제구가 좋은 투수들은 투수의 심리에서 봤을 때 네.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넣으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넣으려고 하죠. 예. 90%가.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인 야구에서 보통 초구를 노리는데 사회인 야구 선수들은 제구가 안 좋아서 그렇더라고요. 아, 막 머리로 던지고 막. 자, 일단 투스트라이크까지 잘 투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루킹 삼진! 아이스 볼이에요. 아이스 볼이죠. 자,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베텍 프라이어스는 점수를 더 추가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4회 초? 아, 3회 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슬이 없습니다. 아. 충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자,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베텍플레이어스 대 페르소나, 페르소나 대 베텍플레이어스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11-2. 자, 4회 콜드 규정이 10점이거든요. 현재 9점 차까지 벌어진 상황. 페르소나는 점수를 무조건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네, 베텍은 막아내야 되는데, 사실 페르소나가 안타도 안타지만 수비에서 투수들이 이제 좀 아쉬운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아, 투수가 바뀌었군요. 페르소나, 아니 저 베텍 투수가 7번으로 바뀌었군요. 아, 원래 7번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슬슬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어제 5게임, 오늘 지금 이제 4게임째니까 10게임째 지금 중계를 하고 있어서 마탱이가 서서히 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당황을 했네. 자, 2번 타자 조성우 선수 크게 스윙! 아, 유현진 투수 볼 좋아요. 네. 안정감이 있네요. 자, 쳤습니다만. 아, 투수! 투수 빠쳤구요. 아, 조성우 선수 빠르네요. 벌써 1루가 있네요. 네, 빨라요. 자, 투수가 잡기에 너무 빨랐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여유롭게.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홍성욱 선수. 좋아요. 자, 홍성욱 선수 1회에 깔끔한 우익사피 안타를 쳤는데요.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2번 타자 조성우. 자, 아, 스윙 스트라이크. 유용진 선수가, 아, 홍성욱 선수군요. 홍성욱 선수. 아, 죄송합니다. 웃기신가요? 아우, 어떻게 하시면서. 스윙!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워낙 지금 정신이 없어서. 자, 볼이 나쁘지 않아요. 안타를 좋아요. 기록했거든요, 사실 홍성욱 선수. 아, 잡아주지 않는 주식. 솔직히 스트라이크를 해도 할 말이 없는 볼이었죠. 네, 투볼 투스트라이크. 그리고 쳤습니다. 아, 파울. 자, 홍성욱 선수 1회에 좌익 선상을 따라가면서 3루타를 쳤고. 아, 네. 잘 쳤어요. 네, 잘 쳤고 발도 빨라서 3루까지. 네. 후다다닥. 금방 가시더라고요. 네.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 빠지면서 3볼 2 스트라이크까지 가네요. 자,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3번 홍성욱. 자, 페르소나 이제 무사 여기서 점수 내야죠. 무조건 내야죠. 네, 점수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랜 시간 사인을 주고 받았는데요. 쳤습니다. 넘어갔어요. 2루수 7을 넘기는 중견수 앞에 안타. 자, 이게 아, 조금 베텍 입장에서는 아쉽겠어요. 아쉽죠. 예, 살짝 넘어갔거든요. 네. 자, 어쨌든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홍성욱 타자. 근데 윤형진 투수도 네, 잘 던졌어요. 네, 잘 던졌죠. 네, 변화구를 잘 던졌는데 이제 타자가 그거를 또 잘 받아쳤고. 자, 마운드로 감독께서 방문을 하셨네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죠. 여기서 분위기 좋은데요? 좋아요. 무사 1, 2루고 점수차 9점 차니까. 네. 9점 정도. 오늘 중견수 플라이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석. 자, 크게 빠지는 볼. 아, 오창환 선수 안 피해요. 몸쪽이 와도 안 피해야죠. 네. 한두 점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포수 아웃 1루로 1루 아웃 병살 플레이. 하지만 점수는 한 점 추가하는 페르소나. 아, 최악의 상황이 나왔네요. 5번 타자 오창호 선수. 아, 잘 쳤는데 정면으로 갔어요. 네, 유격수 2루수 정면으로 가면서 아쉽게 됐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일단 한 점을 만회했고요. 타석에는 6번 타자 재우 선수. 와,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스윙을 크게 하시네요. 자, 이제 큰 게 필요하다는 문장일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병살이 나오면서 사실 배트 입장에서는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땡큐죠. 네. 네. 엄재우 선수 어떤 공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엄대 후네요? 아, 엄재우 선수. 자, 퍼트 좌식. 자, 주자 3루. 자, 어쨌든 무사 만루에서 점수 하나 주고 아웃카운트 두 개 가져오고 배택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페르소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 없죠. 포수 블로킹 좋아요. 자, 김범준 포수 블로킹 잘 해줬고요. 3루 더그아웃에선 다음 타자 이민규 선수가 스윙을 굉장히 크게 돌리면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이민규 타자까지 이어질지. 아, 블로킹. 훌륭하네요. 기본적으로 저런 블로킹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포수 레슨을 좀 받아야 되는. 네. 받은 것 같아요. 네. 자, 투볼까지 끌고 왔고요. 아,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고민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페르소나. 스코어는 11-5. 자, 이민규 다음 타자인 이민규 타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투스트라이크 노볼 투스트라이크에서 투쓰리까지 왔어요. 3-2 풀카운트까지 왔어요. 네. 자, 엄재호 선수 오늘 1회 볼넷으로 출루를 한번 했었고요. 아, 잘 참네요. 참아요. 잘 봐요. 야, 좋은 눈을 가졌어요. 결국 7번 이민규 선수까지. 자, 한 점 더 추가했는데 아, 잠시 타임을 외치네요. 교체를 한다는 사인이었는데 아, 주자를 교체합니다. 자, 조희성 56번 조희성 선수가 들어가고요. 네, 조희상이네요. 56번 조희상 선수가 들어가고 엄재우 선수 4번 타자 엄재우 선수가 아웃이네요. 자, 지명 타자였기 때문에 수비 위치 변경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이민규 선수. 오늘 첫 타석에 땅볼로 물러났던 아, 주자 바로 뛰네요. 스트라이크이고요. 어우, 빠르네요. 오, 또 욕심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일단은 주자가 무리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배택 입장에서도 3루 베이스가 사실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교체 투입된 조희상 주자가 들어갔는데 주자가 좀 욕심을 부렸네요. 저희는 잠시 후 4회 초 공격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슬이 없습니다. 아?
자,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 아, 제9회 화성시장배 비출부 64강 둘째 날 경기 D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텍플레이어스 대 베르소나, 페르소나 대 베텍플레이어스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대현 선수 시원하게 스윙을 돌려줬네요. 확실히 자, 볼이 좋네요. 예, 볼이 투수. 좋네요. 김성진 선수가 확실히 볼이 좋네요. 2구 아우 유인구도 좋고요. 나이스 볼이에요. 네. 자, 김대현 선수 오늘 볼넷 하나, 중견수 앞에 안타 하나, 1타점 기록하고 있고 오늘 세 번째 타선.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3구 아 너무 많이 빠지네요. 이런 게 아까운 거죠. 볼을 버린다고 표현하나요? 그죠. 보통? 저런 걸? 아까운 걸 버린다. 네. 굳이 안 해도 될 볼을 네. 이제 안 해도 될 볼질을 네. 볼질을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4구 아우 좋은 볼이네요. 아 미트질이 아쉽습니다. 윤정장 포수 아예 투볼 될 때 이 공을 던지셨으면 네 밀면서 네. 나가는 미트질이었으면 스트라이크 됐을 것 같은데 저렇게 잡아채면 심판 입장에서도 뭐 어쩔 자 수... 볼넷을 결국 허용을 하네요. 아쉽네요.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데 다석이는 9번 타자 강태하 선수 오늘 몸에 맞는 볼 타 하나 치면서 1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태하 오늘 세 번째 타자 뛰었어요. 자, 뛰었고요. 2루로 길게 송구 여유 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사구 아 살짝 빠지는 볼 좋은 볼이네요. 좋은 볼이죠. 아, 타자가 잘 참은 거지. 아 투수 나이스 볼입니다.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 기자 3루에 놓고 이제 5구 김성진 아 이런 볼은 안 나가죠. 네. 네. 유인구를 아 좀 승부 그러니까 저는 김성진 선수 아니 김성진 선수가 조금 아쉬운 게 자꾸 피해가요. 승부를 하면 되는데 네. 볼이 좋은데 네. 피해가요. 계속 투 쓰리 풀 카운트까지 몰린 상황. 예, 네. 이 피해가요 자꾸 왜 그럴까요? 수비를 못 믿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볼이 상당히 좋은데 왜 이렇게 자신감을 못 찾고 있을까요? 투수가 그게 제일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투수를 해봤지만 네. 내 공을 자신 있게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신 있게 뿌리기 위해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김병훈 선수. 나이스 볼이에요. 이 볼은 방금 전 볼은 웬만해서도 못 치겠는데요. 굉장히 낮게 형성이 잘 됐거든요. 그쵸. 아 지금 심판이 아 셋 포지션에서 네, 움직인다고 네 한번 경고를 주시는 것 같네요. 자 안에서 그립을 잡으면서 멈춤 동작이잖아요 지금. 네. 멈춤 동작에서는 움직이면 안 돼. 아우 좋은 볼이네요. 아, 나이스 볼이에요. 네 좋은 볼이네요. 나이스 볼. 지금 김성진 저 1루심으로 나가 있는 심판이 형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맞죠. 화면에도 보이네요. 네. 멈춤 그러니까 투수가 이제 준비 자세에서 한번 멈추고 이제 투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쵸? 멈춤 동작에서 안에서 공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살짝 움직였는데 아 이거 안 잡아주네요.
잡아줘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좋은 볼이네요. 네. 김성진 투수 계속 저렇게 하면 이제 보크가 걸리는 거죠. 선언 되죠. 사회야구에서 네. 한번 경고를 주고 나서 저렇게 움직이면 보크 치고 어쩔 수가 없어요. 대회이기 때문에 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호수 삼루수 보수. 아 아무도 못 잡는. 아 삼루수가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사실 포수보다는 저 자리는 삼루수 거죠. 네 삼루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아 포수 근데 아주 열심히 하네요. 파인 플레이네요. 네. 아 윤종찬 선수에서 포수가 바뀌었군요. 박대우 선수. 야 박대우 선수로 바뀌었군요. 네. 아, 잘 참네요. 잘 참았어요. 네. 스트라이크 존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를 김상진 투수 잘 던졌고 네. 오, 타자 잘 참았어요. 네, 타자도 잘 참았습니다. 어, 걸렸네요. 자, 홈으로 자, 런다운 걸렸고요. 아 런다운에서 3루 공 놓쳤는데 부딪혔네요. 3루 주자와 자 일단 볼 타임을 아무도 외치진 않았어요. 타임을 빨리 외쳐줘야죠. 자동적으로 타임이 된 것 같네요. 네 자동 아무도 지금 사실은 심판위원들이 아무도 타임 안 외쳤는데 그냥 네, 볼데드 네. 자연스럽게 볼데드가 됐어요. 그러세요. 이게 프로야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사실 네. 사인야구에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1루 주자가 런다운에 걸렸지만 3루 주자가 또 영리하게 같이 뛰어졌고 덕분에 살았죠. 네. 네. 둘 다 아 스윙 나이스 볼이에요. 삼진 승진 아웃. 김병훈 선수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성진 투수. 자 이제 아웃 카운트가 하나 늘었습니다. 김성진 투수는 이제 점수를 최대한 안 주려고 투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 타자 박민우 선수. 아, 몸 뒤로 나가네요. 호수가 잘 잡았어요. 자, 오늘 박민우 선수 세 번째 타석이고요. 볼넷 안타 펄 플라이로 스트라이크. 나이스 볼. 나이스 볼입니다. 왜 이렇게 투수. 근데 적극적으로 승부를 안 하죠? 피하, 그러니까 김성진 투수가 피하는 투구를 한다는 걸 타자들이 이미 또 파악을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배택 선수들은? 네. 적극적으로 좀 타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유인구 좋았었는데 아쉽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택 선수들은 김성진 투수가 좀 피하는 투구를 한다는 걸 이미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투 스트라이크 먹기 전까지 좀 기다리다가 네. 이제 타구로 타격을 하는 것 같네요. 아호, 좋아요. 스윙. 아까 그 첫 번째 스트라이크 들어갔던 걸 노렸으면은 그죠. 박민우 선수가 좋은 타구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자, 김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유인구를 던졌는데 소가 졌고요. 타자가 투볼 투스트라이크. 아 너무 높게 가네요. 이런 게 아까운 거예요. 이런 투수한테 불리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표시가 나게 이제 볼을 빼는지 좀 그게 아까운 거죠. 자 투수를 풀 카운트까지 왔고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카메라 어디를 잡고 있는 건가요? 자, 1루에서 세이브. 1루에서 세이브인가요? 네, 세이브네요. 아, 제가 화면만 보고 있어서 송구가 안 좋았나요? 3루수가 잡고 2루 주자를 묶으려고 하다가 네. 타자 아, 늦었군요. 네, 타자 주자를 이제 늦게 이제 송구해서 기록위원께서 어떻게 기록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내안으로 기록해 놓겠습니다. 고하십니다. 아,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는 2루까지, 홈베이스 17루와는 패텍 프라이어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유형진 선수죠. 아, 저는 페르소나 지금까지 들어오는 포수들 네. 아주 좋아요. 열심히 지고 있어도 네. 열심히. 자, 선발 포수였던 윤정찬 포수 네. 지금 교체 멤버 된 박대호 포수 네.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고 있네요. 저런 게 아직 보기 좋은 거죠. 자, 주자 2-3루. 아, 맞을 뻔했어요. 맞았어요. 맞았나요? 맞았다고 판단했군요. 이빠이 피치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유영진 선수.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안영근 선수죠. 자, 오늘 첫 번째 타석 3진, 두 번째 타석 볼넷, 세 번째 타석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던 안영근 선수. 네 번째 타자 말루 찬스의 4번 타자 일곱 낮게. 아, 블록킹 잘. 블록킹 좋아요. 네. 이게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뒤가 그러니까 백 그 백넷. 포수 백넷이 네. 굉장히 가까운 데서 많이들 경기들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화성시장기나 이런 이제 백 그 뒷공간이, 포스 뒷공간이 넓은 야구장에서 쳤습니다만 루수가 잡을 수 없는 거고요. 어, 저희 기록석 뒤로 넘어갔어요. 망을 넘겨서. 그래서 사실은 뒤로 빠져도 바로 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블로킹에 대한 사실 그 포수들이 사회인이라는 예, 모르는데 아, 오늘은 역시 전국대회에 나온 팀들이라서 틀리네요. 네. 제구되고 9번 연습해. 김성진 투수는 볼넷보다 네. 아예 안타를 맞아서 점수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원쓰리입니다. 아, 쓰리볼 원쓰리인가요? 네. 외쳤고요. 일단 포수가 포수를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 아니네요. 그대로 가네요. 네, 선수. 자, 일단 다독여 준 것 같아요. 박대우 포수가. 지금 불펜에서는 박지우 선수 오늘 풀고 있나요? 네. 아, 오늘 풀고 있어서 가지고 교체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박인철 선수. 아우, 오, 나이스 볼이에요. 좋은 볼, 좋은 스윙. 그렇죠. 그리고 허싱. 자, 주자 만루 상황에서 5번 타자 박인철 선수. 아우, 잘 노렸네요. 네. 좋아요. 네. 자, 이번 이제 김성진 선수가 승부를 거네요. 계속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예. 저게 나아요. 본래 쯤에는 이제 수비들도 지루해지고 네. 저희도 지루해지고 네. 그렇죠. 배도 고프고. 자,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1루수 포수
스트라이크에서 말루 혹은 타자 박인재. 아우 어스윙 삼진. 나이스 볼이에요. 박인재 선수를 허싱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성진. 두 번째 아웃 카운트 역시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주자는 여전히 말루. 타석에는 6번 타자 박봉균 선수. 자, 오늘 투수 땅볼 두 번, 그리고 볼넷으로 한 번 출루했던 박봉균 선수. 일단 여기서 무조건 끊어야 돼요. 페르소나 끊어야죠. 네. 초구 허스윙. 자, 이 볼이 지금 김성진 선수가 던진 볼이 타자들이 이렇게 속아주면 땡큐예요. 땡큐죠. 네, 근데 안 속고 그 스트라이크를 안 잡, 그러니까 볼 카운트에 이제 심판위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스트라이크 안 되면 아우 좋은 볼이에요. 이것도 와. 김성진 선수 진작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네요. 확실히. 네. 지금 점수 차가 8점 차인데 3구. 아, 낮게 제구되는 공. 잘 잡았어요. 잘 잡았네요. 네. 박대우 선수가 포수가 조금만 더 앞으로 밀면서 받아준다면 그건, 네. 네. 하는 좀 아쉬운. 근데 사이드가 좀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렵죠. 네. 네. 저희도 뭐 저희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정민우 코치나 김기열 코치, 포수 출신 코치들이나 받을 수 있는 볼들이라서 일반 더군다나 사회인 야구 선수들은 사이드가 앞에서 뚝 떨어지면 사실 밀면서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또 잘못 잡으면 또 엄지도 꺾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지 안 꺾이는 방법, 그런 레슨 방법을 저희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저희 채널에. 공짜죠? 이거 동영상 보는 거. 공짜. 동영상 레슨은 공짜니까. 스윙! 3진 아웃! 김성진 선수 3회 초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3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경기는 마무리가 아직 안 됐나요? 아, 안 됐군요. 저희는 4회 말까지 네, 예, 가야죠. 예. 저희는 잠시 후 4회 말을 마지막 페르소나 공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구 아? 어,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둘째 날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게임, 배텍 플레이어스 대 페르소나의 경기 마지막 4회 말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회 말 점수차가 상당히 커요. 뭐 8점 차 뭐 극복 못할 정도는 아닌데. 네. 자, 일단은 페르소나 입장에서는 뭐 큰 거 필요 없어요. 짧게 안타 치면서 그렇죠. 그게 그렇게 나가는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방법 말고는 사실 점수 차를 크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7번 타자 이민규 선수부터 페르소나는 시작합니다. 배택 투수 교체했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 원훈희 선수. 원훈희 선수. 네. 네. 오우, 역동적이네요, 원훈이 선수. 파워풀하네요. 예. 오, 예전에 녹대에서 레전드로 남아있는 최동원 선수를 연상케 하는 투구폼인데요. 아, 쳤습니다! 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잘 쳤어요. 오, 잘 받아쳤네요. 네. 오, 이민규 선수.
타격 좋습니다. 자, 이런 타구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자, 바로 타임을 외치네요, 박힌 투수. 네. 페르소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안타를 계속 이제 주자를 모으 쌓아가야죠. 아마 김범준 포수가 올라간 이유는 그 저건 것 같아요. 아, 저 박 포수가 누구죠? 손신욱. 아, 여기 포수 수비가 많이 교체가 됐군요. 네, 배태. 사실 아 김범준 포수 맞네. 김범준 포수는 지금 올라가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하게 없다 가운데로. 네. 자, 견제 한번 나가봤고요. 지금 굳이 전주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주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버르실 거예요. 네. 뭐 10점까지 상관 아니 다섯 아 또 한 번 견제. 저러다 공 빠지면 사실 뭐 빠져도 상관은 없지만 점수차가 커서 이제 수비들이 이제 지루해지죠. 지루해지죠. 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수비 실책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8점 금방 쫓아가겠죠. 한순간입니다. 네. 본인 투구에도 집중 못하고 그렇죠. 네. 본인도 제대로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가 없죠.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정기인 선수, 정기민 선수. 오늘 첫 타석은 삼진이었고요. 자, 스트라이크 고자는 원훈이 선수. 원훈이 투수 폼이 좀 역동적이고 폼 역동적인데 네. 볼은 부드럽네요. 그럼 칭찬이시죠? 네네. 네. 네. 아, 지금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놓는 위치가 틀리네요, 계속. 틀려요. 예. 사인 하시는 분들은, 사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네.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네. 제구 잡는 게 조금 힘들죠, 스트라이크 넣기가. 자, 이번에는 또 약간 또 앞에서 그러니까 스로잉이 어떨 때는 약간 쓰리쿼터처럼 나오고 어떨 때는 뒤통수에서 나오고 네. 뒤통수에서 나올 때는 또 볼이 좋네요. 제구도 잘 되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거를 이제 빨리 캐치를 해야죠. 네, 투볼 투스트라이크. 타자 정기민 견제 동작 한번 취해보는 투수 원윤인 선수. 너무 일찍 떨어졌어요. 잘 참았네요, 정기민 선수. 정기민 타자는 지금 나갈 뻔했어요. 나갈 뻔했어요. 네, 잘 참았고 잘 던졌고 원훈이 투수도 유인구 잘 던졌고요. 네. 네. 폭포수 커브를 쳤습니다. 3루수 정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3루수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3루수 나이스 플레이. 와, 3루수. 와, 넘어지면서 잡았어요. 강습타구였는데 네. 잘했어요. 74번 박인철 선수죠. 와, 네. 기가 막힌 플레이. 자, 이렇게 해서 아웃카운트 하나가 올라갔고요. 가석에는 9번 타자 은민재 선수. 발 한번 빼보는 원훈이 투수. 자, 오늘 권민재 선수는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타석. 아우, 좋은 볼이네요. 컨트롤이 좋네요. 네. 볼은 속도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구속은 야, 팔 스윙만 봐도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부드럽게 넘어오는 스트라이크. 자,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 세이 놓칠 뻔했어요. 아, 발이 떨어졌나요? 네, 세이비네요. 네. 송구가 좋지가 않았네요. 그 사이 2루즈라는 3루까지 진루. 자,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세이비네요. 네, 세이비 맞는 현장이고요. 발이 떨어져서
저희가 사실 그 리플레이 기능이 플래시백 기능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한번 돌려보면 좋긴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장비 지금 스위처 이 장비 운영하기도 급급해요. 그렇죠. 1루 주자 뛰었고요. 아 송구 2루 커트 홈에서 자 홈에서 세이브. 아 끝까지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아직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페르스가 이렇게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자 이제 시간은 완벽하게 마지막 이닝이라고 공지를 해줬어요. 아 스윙 나이스 볼. 자 구민이 선수 힘을 빼고 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은 큰 게 필요가 없어요. 차곡차곡 점수 쌓으면 살아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 13대 6 쳤습니다. 어. 높이 뜬 공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못 쳤나요?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잡았네요.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중견수 나이스 플레이. 지금 2루 주자가 언더베이스를 했어요. 네네. 저는 지금 2루 주자를 보고 못 잡은 줄 알았어요. 언더베이스. 예, 네. 언더베이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와 2루 주자도 끝까지 열심히 잘하네요. 그러네요. 예, 네, 최선을 다해주네. 자 다음 타자는 1번 타자인데 대타네요. 18번 송선영 선수 오늘 첫 타석인데요. 자 페르소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사회인 야구는 이렇게 점수 벌어지면 잘 안 하시죠. 그냥 포기하죠. 지레 포기하는데 보기 좋네요. 보기 좋아요. 자 3루 주자 보세요. 지금 계속 스킵하면서 투수를 흔들려고 좋은 거죠. 예. 투수 입장에서 짜증나고 짜증나죠. 네. 자, 3루 주자는 계속 흔들흔들흔들. 아, 공 하나 보는 손선영 선수. 쳤습니다! 아! 꽤 중견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1루까지. 자 김민재 선수 들어오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페르소나. 송선영 선수 오늘 첫 타석 깔끔한 안타를 기록합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자, 게 아니라서 투수 바꾸나요? 네. 아 바로 바꾸네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화성 드림 타운 파크 야구장입니다. 투수가 바뀌었는데요. 아 바뀐 조도현 투수 던지자마자 몸을 다 안 푼 것 같았는데 예, 다 안 풀었는데 본인이 던지겠다고 했어요. 조도현 투수가 예, 조도현 투수가 본인이 던지겠다고 했는데
역시 몸을 안 풀고 던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저는 부상도 오기 쉬워요. 그렇죠. 예. 견제 동작을 한번 풀어보는 조도현 투수. 타석에는 3루. 와우, 나이스 슬라이딩. 와, 빠르네요. 열심히. 정말 와. 최선을 다해주는 페르소나. 아,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네요. 또 한 점 추가하는 페르소나. 스코어는 8대 13. 5점 차까지 추격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아, 송신영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발로 한 점을 만들어내네. 오. 어차피 들어올 상황이었네요. 송신영 선수는. 타석에는 3번 타자 홍성욱 선수. 오늘 안타 두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 자, 크게 벗어나는 볼 볼래. 자, 오늘 교체 투입된 4번 타자 박대우 선수. 예, 투수죠. 예. 자, 오늘 첫 타석이고요. 와, 좋은 볼이네. 나이스 볼입니다. 이 두 팀은 보니까 사이드 투수들이네요. 아우, 그게 치는 박대우. 일단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만들어놨습니다. 조도현 선수. 조도현 투수 몸 0점이 맞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주자 뛰었고요. 아! 루킹 삼진! 몸이 안 풀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네요.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페르소나가 베텍 플레이어즈에게 패배하고 베텍 플레이어즈가 32강에 네.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번째 게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섯 번째 게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